안녕하세요, 우수입니다. 오늘의 간식은 삶은 계란이에요. 보통 삶은 계란은 안에는 노랗고 밖에는 하얀데요. 이쪽 삶은 계란은 밖에가 노랗고 안에가 하얀색이에요. 오늘은 이 거꾸로 계란을 만들어 볼게요. 준비물은 계란, 빵끈, 스타킹, 테이프예요. 자, 이제부터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계란에 테이프를 붙여요. 이렇게 세로로 X자 모양으로 붙인 다음에 가루로 잘 감아요. 이렇게 테이프 붙이면 만들 때 깨지지가 않아요. 스타킹 가운데 줌을 묶어요. 이 열린 한쪽에서 이 계란을 매듭까지 넣어요. 그리고 안 묶은 한쪽은 빵끈으로 묶어요. 만드는 준비가 다 됐어요. 자, 이제부터 계란을 돌려요. 이렇게 돌리면 노른자와 흰자가 거꾸로 된대요. 붕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힘껏 당겨요. 이렇게 계란을 힘껏 돌리고 청봉 소리가 나면 더 세 번 정도 돌려주세요. 원래 계란은 라이트 주워보면 빛나듯 밝은데요. 돌린 후 이렇게 라이트에 비추어보고 이렇게 어둡게 되면 성공이에요. 잘 돌린 계란을 테이프채 삶아요. 다 삶아서 잘 식힌 계란이에요. 테이프를 다 떼고 껍질을 벗겨볼게요. 벗기기가 좀 힘들었는데요. 다 벗겼어요. 이제 잘라볼 건데요. 칼은 위험하니까 엄마가 한대요. 다 잘랐어요. 조금 노른자가 남았지만 잘 된 것 같아요. 여기 그냥 삶은 계란이고 이쪽이 거꾸로 계란이에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냥 계란은
저 노른자가 먹었는데요. 거꾸로 계란을 먹으니까 노른자가 먹을 수 있어요. 노른자가 뻑뻑하지 않고 흰자 같은 맛이 나요. 거꾸로 계란을 만들어 봤어요. 저는 돌리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.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. 안녕, 또 만나요.